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 완성 1강의 8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여기 첫 문장에 There is a good chance that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거처럼 좀 기억을 해주세요. That A를 A라고 했을 때 A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신 동격 대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시 동격이 되겠고 앞에가 가능성이죠. 가능성이고 뒤에가 A. 그래서 A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that은 동격 접속사 that으로서 위치로 바꿔 쓸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좀 해보죠. There is a good chance. 높은 가능성이 있다. That 어떤 가능성이냐 하면 in a science class. 과학 수업에서 아니면은 TV 뉴스 리포트에서 You have been told요. You have been told는 텔의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You have hear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텔은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요거의 수동태는 be told. be told가 되면 듣는 거니까 hea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been told가 되거나 아니면 heard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너는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It rains. 비가 온대요. When air cools. 뭐할 때요? 공기가 차가워지면. 그러니까 공기가 냉각이 되면 비가 내린다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cold air, 차가운 공기가 holds less water than warm water. warm air, 따뜻한 공기보다 물을 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수분을 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냉각이 되면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들어봤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 다음, some textbook, 일부 교과서는요, have even shown, 보여줬습니다. show A as B가 되는 거죠. A를 B로 보여주다. 그래서 atmosphere가 대기니까 대기를 에서 스펀지니까 스펀지로 보여주기도 했다. 근데 어떤 스펀지냐면 being squeezed to cause rain이요. 이 부분이 어법상 되게 중요합니다. 스펀지를 꾸며주는 것이고 squeeze라고 하는 것은 쥐어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 cause rain이니까 비를 유발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쥐어짜지는 그런 스펀지를로서 대기를 보여주게 됐다. 그러니까 스펀지에다가 물을 잔뜩 묻혀가지고 스펀지를 쥐어짜면 이게 물이 떨어지죠. 그거는 이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 교과서에서는 말한 적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동태라는 거, 쥐어짜져서 비가 내리는 거. 됐죠? 자, 근데 this is not true. 이것은 사실이 아니래요.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공기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hold water at all. 뭐죠? 수분을 전혀 이게 not이랑 at all이 붙으면 전혀 무마하지 않다라는 전체 부정이죠. 전혀 무마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래요. It is not even correct to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여긴 다 중요해요. It is not even correct. 옳지 않다. 뭐가요? To speak of air being saturated. Saturate라고 하는 것은 흠뻑 적시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공기가 흠뻑 적셔지는 거죠. 전혀 저 흠뻑 적셔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공기는 수분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네,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혹은 ing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에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빙이 나온 이유는 오브 때문에. 그러니까 오브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ing니까 빙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가 나온 이유는 이 의미상의 주어. 왜냐하면은 뒤에가 saturated가 나왔는데 이게 흠뻑 적시다라는 뜻이죠. 공기가 흠뻑 적셔지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수동이 됐고, 근데
전치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는 ing 형태가 와줘서 being이 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보면, 이 air는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being은 PP 과거분사로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수동태로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동사가 ing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 saturated란 단어는 별첨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단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단어 시험에 나온다면 이 단어 알아두세요. sucked. 이게 흠뻑 적시다 이런 뜻입니다. A S S O A K죠. 적시다. 오케이. 요거 알아두시고. In reality, 사실상 water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은요, is constantly 지속적으로 condensing and evaporating. condense라고 하는 것은 응결된다, 뭉치는 거죠. 그리고 증발한다. 계속 뭉치고 증발하고 한다. 계속적으로. constantly, 지속적으로. 자, 그래서 when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vapor, 이건 수증기죠. 수증기의 온도가 drops,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는 거죠. the energy of molecules, 분자들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주어가 에너지라서 동사 S가 붙었죠. 이거 좀 잡아두시고. 분자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그래서 there is more condensation than evaporation and water droplets from.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가 이제 단어 문제나 빈칸 나올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수증기의 온도가 떨어지면 분자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뭐죠? 이 증발하는 것보다는 응결하는 게더 많아진다. 예, 그러면은 응결이 더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예, 더 뭉치는 게 많은 거죠.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물방울들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거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빈칸 나올 수 있고 단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기 itself 그 자체는 does not play any part in the process. 이 과정 속에서 beside caring 여기서도 중요해요. besides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콤마 찍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게다가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besides 뒤에 명사가 나오면 혹은 뭐 ing 나오겠죠. 이거는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입니다. 뭐뭐 이외에도. 자, 그러니까 물의 분자를 운반하는 것 이외에는 이 과정에서 does not play any part. 어떤 역할을 하지 않. 여긴 이외에도가 아니라 이외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외에는 어떠한 play any part.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듣나요? 예, 공기 자체는 물, 그 공기 안에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물의 분자를 운반시켜 주는 거, 그거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자 이거는 besides가요.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 말고는요, 말고 except 정도로 알아두는 게 좋겠는데요. 네,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along with 이건 along with는 그냥 with랑 똑같거든요.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고 물의 분자를 운반하는 것 이외에는 이 과정 속에서 즉 비를 내리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법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 자 표시를 좀 할게요. 이 부분까지 예, 어법이랑 어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빈칸이나 어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네, 이 정도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 요거 어법. 이 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죠. 동격이니까. 네. 그 정도 봐두시고, 여기까지 1강 8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